그럼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제 도봉 문화원 행사 때문에 오늘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원석 구청장님 무대 위로 좀 모시겠습니다. 상장 신인부 금상 성명 이해오 위 사람은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맹사서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 전국민요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원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무궁화 국악 동아리입니다. 상장 신인부 금상 단체명 무궁화 국악 동아리 복기자 이명순, 최옥희, 유정욱, 장민지, 김미선 이 단체는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전국민요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원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념 촬영 하실 거니까요. 앞쪽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꽃다발 좀 들려주실래요? 꽃다발. 네. 꽃다발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너무 시원시원하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의 카메라를 좀 바라보시고요. 네, 큰 카메라 좀 바라보시고 스마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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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스태프분들. 자, 다음은 명인부 금상입니다. 이명순, 김명순님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명인부 금상 성명 이명순. 이 사람은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전국민요대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원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명순 님입니다. 상장 명인부 금상 성명 김명순. 이 사람은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전국민요대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원석.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 봐. 자, 정면에 큰 카메라를 좀 바라봐 주세요. 갈색 옷 입으신 분. 네. 상장 신인부 대상 성명 극빛예술단 박남홍, 엄옥자, 이성애, 남기한님 귀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전국민요대전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전수 도봉구청장 오원석.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기옴님, 장예담님, 장연힘님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장연희님 올라오고 계세요? 보폭을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기용님 먼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신인부 특별상 성명 김기호 위 사람은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경연대회 제23년 2023년 전국민요대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6일 한국국악교육원 원장 이인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예담님. 상장 신인부 장예담님 상장 신인부 특별상 성명 장예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연희님 상장 신인부 특별상 성명 장연희님 축하드립니다. 내용 위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신인부 장려상 성명 정순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석자님 상장 신인부 장려상 성명 이석자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자님 상장 신인부 장려상 성명 김경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화성님 상장 신인부 장려상 성명 김화성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신인부 동상 성명 정경자 상기는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전국민요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6일 YCN 유림방송 박봉수 수상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동상은 최영호님 네, 상장 신인부 동상 성명 최영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정예님 네, 상장 신인부 동상 성명 최정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장수빈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신인부 동상 성명 장수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은상 신인부 은상입니다. 이름은 도원실버예술단 상기는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민요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도봉구 의회 의장 강신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예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한 발짝 나와주세요. 상장 신인부 은상 이름 장예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윤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신인부 은상 이름 김윤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신인부 특별상 성명 김순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양규님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신인부 특별상, 아 죄송합니다, 명인부 특별상 성명 김양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악 신문사 사장님 오셨나요? 아, 상장 명인부 장려상 김길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용환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명인부 장려상 성명 박용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유정희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명인부 장려상 성명 유정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목자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명인부 장려상 성명 엄옥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명인부 동상 성명 김균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성애님으로 되어 있나요? 이성애. 상장 최명호님이요? 네, 최명호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상장 신인부, 아 명인부 동상 성명 최명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임영수님입니다. 이성애. 아, 네, 이성애님, 감사합니다. 상장 명인부 동상 성명 이성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명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명인부 동상 성명 임영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명인부 은상 성명 김종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권태양님 한팔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3장 명인부 은상 권태양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3장 명인부 은상 성명 김정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명인부 대상 성명 홍석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상입니다. 명인부 종합 대상 윤경희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명인부 종합 대상 성명 윤경희. 이 사람은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 주관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전국 민요대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6일 국회의장 김진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앵글 다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안 들어오면은 뒤쪽으로 좀 이동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 들어옵니까? 가운데 진행요원 사진을 좀 바라봐 주세요. 이게 시선이 움직이면은 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가운데 정면에 있는 거. 화이팅! 자, 활짝 웃으시고.